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입니다. 여호수아 19장 9절 그리고 47절 그 다음에 4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아멘. 47절 그런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음이라.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여호수아 19장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모든 각 지파에게 가나안의 땅을 다 나누어 준 일이 끝났 나누어 주는 일이 끝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자손까지 이스라엘 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분배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 딤낫 세레를 기업으로 받았다. 그리고 이것으로 모든 땅을 나누는 일을 마쳤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파가 어느 자손이 어떤 땅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좀 특이하게 특별하게 시므온과 단 자손에게는 이렇게 좀 덧붙인 설명이 나와요. 먼저 7절에 9절에 보니까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의 기업 유다 자손의 기업에서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자손이 받은 분깃이 너무 많으니까 그 가운데 일부를 시므온 자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유다 자손이 자신에게 이미 많은 것이 있으니까 기꺼이 시므온 자손에게 자신들의 기업을 나누어 준 아주 아름다운 일로 이것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이 시므온 자손의 이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아마도 시므온 자손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에게 부여받을 자신들이 부여받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능력보다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땅, 뭔가 이렇게 자신들이 스스로 막 이렇게 싸워서 이겨서 자신이 받을 어떤 분깃을 이렇게 성취하기보다는 그냥 이미 유다 자손이 받은 땅 가운데 일부를 받는 것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큰 비전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갈렙처럼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나가야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시므온 자손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믿음도 없었고 도전 정신도 없었던 것이죠. 그냥 안일하게 편안한 삶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유다 자손의 땅 일부에서 살았던 시므온 자손들, 이 시므온 지파는요. 그냥 뿔뿔이 흩어져요. 그 땅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그냥 다른 지파의 땅들로 흩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영향력 없는 아주 미미한 지파로 결국 남게 됩니다. 이런 시므온 자손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두 수송공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위대한 인도의 선교사로 선교사의 삶을 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일컬음 받는 윌리엄 캐리 이 선교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성경은 꿈이 없는 민족은 방자에 행하며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사명은 함께 오는 거예요. 복만 오지 않아요. 사명도 와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 나눠주시는 것 분명한 복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집중하고 사명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시므온 자손처럼 더군다나 이렇게 시므온 자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도 관심 없고 사명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삶, 그냥 내가 그냥 이럭저럭 그럭저럭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거죠.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선택의 결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에서 가장 미미한 지파로, 영향력 없는 지파로 이 시므온이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정반대의 이스라엘 자손도 있었죠. 그 자손이 바로 단 지파입니다. 단 자손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47절의 말씀처럼 단 자손의 지경이 자신들이 받은 것보다 더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확장. 왜? 다른 자손이 받은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이 레센이라는 아무도 분배받지 않은 땅을 자신들이 쳐서 그것을 자신들의 영토로 삼은, 기업으로 삼은 거예요. 정말 시므온 자손과는 정반대의 결정이고 행동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단 자손처럼 때로는 적극적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지나가시는 것 같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들었던 혈루병 걸린 이 여인,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말 간청했던, 예수님이 거절하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에게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수로보니게 그 여인, 자기의 딸을 살리고자 정말 주님께 간절히 간청했던 이 여인의, 여인들의 적극적이고 간절한 이 믿음.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단 자손들처럼. 때로는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둘을 분별하는 성령님이 주신 지혜도 필요하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가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목사가 가만히 있는 게 잘하는 거다. 지금은 목사가 교인들에게 조금 불평을 듣는 게 잘하는 거다. 왜? 저도 잘 알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얼마나 특별히 우리 아직 몇 달 동안 예배당에 못 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애둘러 못하게 하잖아요. 계속.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좋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앞을 내다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련의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정말 더 안전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으로 모였을 때 함께 모이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때로는 좀 목사가 조금 욕먹어도 좀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치고 나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려고 해도 믿음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자손은 자신들이 받은 땅보다 더 많은 것을 시도했고 또한 차지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도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제일 마지막으로 땅을 받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결코 자신에게 이렇게 충성을 다한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딤낫세라를 주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특별한 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분배한 것은 개인에게 분배한 것이 아니에요. 다 지파별로, 족속별로, 그 가족별로 이렇게 지파별로 다 땅을 준 거예요.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소유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의 딤낫세라는요, 여호수아 개인의 소유로 받았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는 이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에브라임의 땅에 이 딤낫세라가 없어요. 왜? 이것은 여호수아의 개인의 소유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 유일하게 여호수아에게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은혜와 보상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전에 부흥회 같은 걸 하면 강사 목사님들의 레파토리 중 하나가 나중에 천국 가면 털벙거지 쓰는 사람 있고 금멸주관 쓰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천국 가서 많은 상급을 받고 금멸주관 쓰지만 그냥 가까스로 그냥 천국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좀 상급이란 말을 잘 안 써요. 그리고 이런 유의 설교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이 말이 천국도 세상처럼 서로 비교하고 빈부격차나 계급의 차이가 있고 뭐 이렇다면 그건 천국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까 봐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누군 가까스로 구원받고 누구는 그냥 큰 상급받고 구원받고 그건 구원의 어떤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서로를 비교하고 질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천국에서조차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상급 받아서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상급이 없어서 그냥 털벙거지 쓰고 살고 있거나 이렇게 산다면 그게 진정한 천국의 모습일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정말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고 드러내라고 주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귀한 은혜와 보상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달려가고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여호수아처럼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몬 자손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복조차 관심 없고 사명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마시고 단 자손들처럼 적극적으로 더욱더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우리의 입을 넓게 열고 크게 열어서 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며 끝까지 여호수아처럼 사명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받는 또 상급 보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귀한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어떤 시므온 자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 관심도 없고 그냥 편한 방법 선택했다. 결국은 그 이름조차 사라지는 존재조차 사라지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단 지파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믿음 지키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와 상급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 그리고 코로나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